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이 검은 택배 박스 되게 오랜만에 보죠. 이게 어디였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벤쿨루에서 온 겁니다. 네, 바로 인도네시아 밴쿨루에서 택배가 간만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왕창 사고 한동안 안 왔었는데, 이거 또 갑자기 네. 저희만 있는 새해 또 갑자기 와버렸네. 뭐가 이렇게 요즘 또 왔는지. 저희끼리 영상을 찍는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어찌됐든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뜯고 있고요. 아, 지난번에 키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발 키론만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뜯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약간 좀 네. 부족해지는 상황이라서. 자리도 부족하고, 저희가 여분통이 많았었는데, 온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네, 통이 또 부족해가지고, 지금 문제인 상태입니다. 보니까 아까 네. 무게가 한 7kg 정도 써있었는데, 7kg요. 저는 또한 통마다 또한 100마리, 200마리씩 네. 안했으니.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요즘은 좀 보완을 해주네요. 원래 이렇게 뽁뽁이까지 안 눌렀던 것 같아요. 네. 검은 봉투 안에 또 검은 비닐로 이렇게 방탄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얼마나 놀라운 테트리스가 되어 있을지. 네, 깠습니다. 네, 뜯었고,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일단 이거는 기대온 기대온 같고, 이건 스트리아타? 뭔가 아무튼 그런 리치? 느낌이 듭니다. 네, 아무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기대온 수마트렌치 쓰겠죠? 아무래도. 뭐, 다른 종이 섞여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종이 이제 두각돌기가 없이 네. 매끈하면은 지데키 아종이라고 했었는데. 보통은 근데 그런 거는 또 작은 사이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커 보이니까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도 이제 한림은 쪽에서 네. 기대온이 많이 왔었는데 네. 이게 또 벤쿨루에서 이렇게 또 올증 올랐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기대오는 교육용 많이 써가지고 꾸준히 팔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많아서. 기대온은 또 저렴하다 보니까 선물 또 네. 많이 사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네. 거의 다 기대온인 것 같고 기대온 사이에 이제 아, 오 이제 바닥에 좀 뭐가 뭔가 껴있네요. 다른 게 껴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리아타. 오돈톨라비스 스트리아타라는 멋쟁이 사슴벌레 종류 중 하나고요. 와, 하나가 도르쿠스 하나는 종이에요. 레이체이 같습니다. 도르쿠스 레이체이. 이렇게 아까 봤던 그세 종류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이 밑바닥에 얇게 사슴벌레 깔아놨네. 이 레이체이하고 스트리아타. 이러다가 그리고 스트리아타 중에서도 또 세팔로테스 근데 그런 섞어서 것도 나올 수 나왔는데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나중에 또 봐야 알것 확인하면 같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음 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리지도 않는데 교육 두 번째 박스는 달마니라고 써 있습니다. 200마리. 네. 오돈톨라비스 달마니. 수마트라 것도 달마니 원명 아종입니다. 네. 잘 보면 이렇게 털이 달려 있고요. 얘네도 또 다른 네. 지역에서 또 나오기도 하나요? 보르네오 섬하고 말레이 반도에도 같은 아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털 있는 것이 원명 아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르네오 쪽에서 나오는 게 턱이 좀더 길게 네, 잘린다고 보르네오 거는 들었던 것 턱이 좀더 같은데. 길고 수마트라 거는 턱이 짧게 나옵니다. 네, 아무튼 60mm대 전부 다 달마니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건 아마 굳이 더볼 필요 없이 다음 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통이고요. 세 번째 통도 달마니 279마리. 달마니 아, 달마니 멋쟁이 사슴벌레가 또 이번에는 잔뜩 들어왔군요. 이번에는 보니까 50mm대가 달마니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다 달마니인 것으로 보이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스죠? 이제 네, 네 번째 오늘로 마지막 박스도 달마니. 아, 이번에는 65세 짬뽕 루데킹기에 이어서 달마니가 또 잔뜩 들어왔군요. 저희 달마니는 그래도 많이 없지 않나요?
원명화종은? 원명화종보다 약간은 있어요. 아, 약간은 있군요. 이번에 약간 좀 네. 물량 채우기로. 네, 물량이 좀 잔뜩 들어와서 이 달만이도 교육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1cm 차이가 좀 크긴 크네요. 네. 몸집 차이로 확실히. 네, 이제 확인하고. 달만이 원명화종 수마트라 거는 턱이 짧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사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달만이 60mm, 50mm 그리고 스트리아타랑 기대온이 들어왔습니다. 레이체이까지. 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 기대온이랑 달만이가 필요하신 분들, 레이체이가 필요하신 분들 만천 곤충 박물관으로 오시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바.